말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해설위원회는 강우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경기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4강전부터 이제 박빙의 승부에 이어졌는데, 예, 큰아이 같은 경우는 예, 4쿼터에 1, 2, 3쿼터와 전혀 다른 경기를 보여주면서 역전을 했고, 그 다음에 플라이 같은 경우는 예, 4쿼터에 뭐 외곽슛 두 방에 이어서 예,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큰아이가 선택한 베스트 5입니다. 23번에 백상락, 7번에 박준석, 27번에 김경수, 28번에 이상빈, 9번에 안승근 선발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플라이의 베스트 5인데요. 3번에 박상재, 13번에 김호성, 9번에 김다현, 23번 이강호, 5번에 김영준 베스트 5를 꾸리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플라이가 석점에 성공하면서 3대0. 경기 초반에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준석 선수가 스텝이 끌리면서 트래블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이전 경기도 그랬었고 HOT 그 20대부 경기에서도 그랬는데 큰아이 선수들도 조금은 경기 초반에 보다는 경기 후반에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큰아이 같은 경우는 김경수 선수가 적극적인 석공이라든지 외곽을 보여주면서 많이 리더를 해줬고 플라이는 23번 선수가 예, 적극적인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플라이 9번 김다현 선수가 돌아서면서 2점 성공하면서 5대0 앞서 나가는 플라이입니다. 큰아이의 공격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내줬고요. 석점 올라가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출신의 휘슬. 저희가 아까 인터뷰를 했었던 안승근 선수인데요. 경기 초반 플라이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라이 공격 박상재 선수가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패스 아웃. 정면에서 석점 그대로 올렸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는 플라이가 계속되는 플라이의 공격. 13번의 김호성 선수. 플라이 선수들도 경기 초반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제 초반에 이제 5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쿼터에 조금 이제 적극적인 체력 안배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4쿼터에 확연히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먼 거리에서 석점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큰아이가 합코트를 넘습니다. 7번 박준석이 바운드 패스 왼쪽 코너에서 45도 우중간 그대로 던졌지만 에어볼 되고 맙니다. 경기 초반에 큰아이 선수들의 공격이 약간의 0점 조절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27번에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던 김경수 선수가 경기 초반에 조금 슛을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이가 2점 얹어놓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 석점 플레이 찬스를 가져가는 플라이입니다. 예, 7번의 김광욱 선수죠. 그렇죠. 3번의 박상재 선수가 올라갈 때 레이업하는 과정에서 수비다 반칙.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경기 초반 8점 차까지 점수를 벌리고 있는 플라이입니다. 큰아이의 첫 번째 득점은 언제 터질지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왼쪽으로 다시 정면 외곽 쪽에서 파고 듭니다. 레이업! 안 들어가요. 재차 리바운드에 성공하는 큰아이였습니다. 지금 27번 김경 선수도 이제 돌파를 했는데 밑에 골밑에 있는 선수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레이업을 실패했는데 김경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석공 시에는 확실하게 레이업이 깔끔하게 처리되는데 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안승근의 외곽 슛이 성공하면서 첫 번째 득점을 올리고 있는 큰아이. 8대2 왼쪽 코너에서 석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플라이는 이강호 선수가 외곽이 괜찮거든요. 네. 예, 4강전에서 이강호 선수 미드슛과 3점슛에 이어서 본선에 올랐는데 이강호 선수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계속해서 이 결승전의 주인공이 될지. 큰아이 공격입니다. 왼쪽에서 24번의 백상락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플라이가 따냅니다. 가로채기 성공하는 큰아이. 패스 아웃 이후에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9번의 안승근이 그대로 안 들어갔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계속해서 큰아이. 김경수가 파고드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슬. 예, 13번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확실히 김경수 선수가 이전 경기에 보여줬었던 폭발력이 경기 초반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석공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세트 오펜스가 되면서 예, 인사이드에서 득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김경수 선수입니다. 반면에 플라이는 좌측 우측 할 거 없이 외곽에서 경기 초반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 중 신발끈을 묶고 있는 3번 박상재 선수입니다. 김경수가 공격의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왼쪽 내줬고 백스텝 이후에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플라이 빠르게 공격 속공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뒤쪽으로 내준 공을 크나이가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뒤쪽으로 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주심의 히슬. 예, 백승락 선수가 리업을 올라가면서 파울을 얻었고요. 백사 선수가 유니폼이 아까 23번이었는데 네. 24번으로 바뀌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아까 전에 그 3쿼터에 중요한 3점슛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이 선수가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구 1구는 실패했습니다. 백상락 2구째 준비하고 있는데요. 100만원의 상금을 걸었다고 하면서 선수들에게 또 동기부여를 시켜줬었던 백상락 선수였습니다. 2구는 성공하면서 석점까지 점수를 올려놓는 큰아이. 오른쪽에서 바운드 패스 왼쪽 좌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3번 박상재 선수가 드라이빙의 득점은 일가견 있네요. 야투 성공률도 그렇고 아주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상재예요. 외곽 쪽으로 빼주면서 큰아이 공격의 템포를 서서히 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정면 뱅크슛 두 점 성공. 예, 아까 전에 김경 선수가 네어 발령 아니 플로터 비슷한 슛을 쐈는데 지금처럼 멈춰서 미드슛을 쏠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슛 던지기 전에 주심의 예, 히슬. 13번 선수의 스크린 파울 오펜스 파울입니다. 공격권은 큰아이에게로. 이번에도 허슬 플레이 백상락 선수가 아주 좋았거든요. 뒤쪽에 김경수 선수에게 넘겨주고 김경수의 미들레인지 뱅크슛 마무리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는 7번의 김광욱 선수입니다. 큰아이가 이제 1분 47초를 남겨놓고 공격에 임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쪽으로 돌아서면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플라이의 공격 3번의 박상재 선수가 턴오버를 범하고 맙니다. 김경수 빠르게 하지만 템포 동료 선수를 기다립니다. 박준석이 김경수가 던졌지만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플라이입니다. 반대쪽에 선수가 한 명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라가기 전에 주심의 히슬. 예, 김경 선수가 지금 2대2 상황인데 예, 자신이 그냥 파울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파울로 끊었습니다. 아, 저희 중계석 쪽으로 공이 방금 전 날라오는 상황이었네요. 네. 예, 예전에 그 천영호 캐스터가 있었을 때는 몸소 막았는데 저희 올 때는 다행히 밑으로 굴러오니까 예 살포시 그냥 예 막아줬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플라이 선수. 선수 한 명 앞에 두고 바운드 패스. 다시 샤클락은 8초 던졌습니다만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큰아이. 왼쪽 선택했습니다. 김경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아웃바운드. 과연 이 공은 어떤 팀의 공이 될까요? 플라이에게 공격권 주어집니다. 지금 이제 가까운 쪽에서 이제 불어줬었어야 되는데 골밑에 또 지금 정확하게 못 본 상황이어서 사이드 심판한테 물어봤는데 예, 반대쪽에 있던 심판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김경수가 아쉬워하는 모습이었고요. 아까 전에 김경수 선수가 레이업슛 쏘기 전에 뱅크슛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백보드를 이용해서 뱅크슛을 쐈는데 네. 뱅크슛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레이업슛을 실패하고 있었어요.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두 점 올려놓는 9번의 김다현 선수입니다. 확실히 플라이 선수들은 조금 경기를 득점을 좀 쉽게 쉽게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안 들어갔어요. 오. 아, 이번에는 1쿼터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예, 지금은 뭐 팀 파울하고
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개인 파울만 네. 올라가고 이 경기를 마치고 15대 5. 우선 플라이 같은 경우는 석공 그리고 이제 이강호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줬고 큰아이의 지금 장점이 석공인데 네. 김경호 선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네. 예 지금 전반전에 1쿼터에 고전을 했습니다. 경기 막판에 박상재 선수와 김경수 선수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1쿼터는 플라이 팀이 10점 차로 앞서 나간단 말이죠. 예, 뭐 지금 이제 1쿼터이기 때문에 네. 2쿼터부터 재정비를 해서 경기를 한다면 3, 4쿼터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8대 2 왼쪽 코너에서 석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플라이에서 이강호 선수가 외곽이 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3번 박상재 선수가 드라이빙에서 왼쪽 마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빼주면서 하나의 공격의 템포를 서서히 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정면 백슛 2점 성공. 예, 아까 전에 김경수 선수가 내역 관련 아니 플로터 비슷한 슛을 쐈는데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내역 슛을 실패하고 있었어요.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2점 공. 여기는 다시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2쿼터 큰아이와 플라이, 플라이와 큰아이의 경기 큰아이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경기를 계속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번에 20대와 클럽부가 네. 조금 이제 한쪽으로 조금 더 점수 차이가 쏠리면서 결승전이 결승전 나온 경기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플라이 선수들이 조금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샤클락 6초 남은 상황에서. 주심의 파울 불림 휘슬 불립니다. 예, 뭐 지금 올 시즌 이제 마지막 대회 이제 최강전 말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김포 금쌀배라는 대회가 아마 올해 12월 마지막 대회로 끝을 날 건데 네. 또 이제 내년에 이제 선수들 보강도 해야 되고 네. 각 클럽 팀마다 그리고 20대부 선수들마다 영입하고 그리고 좀 방출할 선수들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이번 대회 12월 대회를 끝으로 올 시즌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전력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큰아이의 공격 돌아서면서 두 점 안 들어갔습니다. 공격권은 플라이에게. 예, 24번의 백상나 선수의 터치아웃으로 플라이의 공격입니다. 지금도 플라이 선수들이 10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비에서는 계속해서 타이트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 뭐 수비 전체적으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반전에 아까 전처럼 뭐 8점 안에 들어온다면 4쿼터에 4강전처럼 할 수 있는데 점수 차이가 계속 10점 이상 넓게 가게 되면은 예, 경기 3, 4쿼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플라이의 공격 상황에서 큰아이의 킥볼이 선언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심판도 이게 킥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공격권은 예, 플라이? 플라이의 공격으로 예, 킥볼이 지적이 됐네요. 박상재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상재가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정면에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패스 아웃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강호 선수가 확실하게 슛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해요. 샤클락과 함께 던진 석점이 빨려 들어가면서 18대 5, 10 석점 차가 되는 클럽부 결승전입니다. 이 노마크 슛을 쏘는 게 아니라 무빙에서 쏘는 슛이 대부분인데 그걸 매킹을 해주는 게 이강호 선수의 장점인 것 같아요. 큰아이의 아쉬운 턴오버 지금도 보시죠? 네. 노마크 슛이 아니라 지금 옆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버저와 함께 성공을 해줬는데 네. 저 슛 쉬운 슛은 아니거든요. 프로 선수도 조금 쉽지 않은 슛인데 어쨌든 두 점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노마크 슛에서는 이강호 선수가 못 넣어주고 예, 무빙 슛은 월등히 예, 매킹을 해주네요. 반대편 길게 김경수를 봤습니다. 안쪽으로 침투 패스 득점 인정 맞칙. 아, 백승란 선수가 확실하게 어려울 때 큰아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 경기에서도 그랬고 박상란 선수가 위기 때마다 큰아이를 계속해서 구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백승란 선수가 4강전에서 그 3점 버저비터를 넣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김경수 선수가 안쪽으로 백상락 선수가 페인트 동작 이후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는 큰아이가 잡아냈습니다.
외곽에서 던지지 않았고 김경수 그대로 미들레인지 들어갔습니다. 예, 김경수 선수가 미드슛이 상당히 좋은데 네. 골밑 돌파는 자제하면서 예, 패스라든지 레이업보다는 미드슛을 던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백보드를 이용한 김경수 선수의 슛이 살아난다면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는 큰아이거든요. 리바운드는 큰아이. 큰아이 백승나 선수가 네. 예 밖에 있는 이제 전광 광고판이죠. 네. 광고판까지 넘어가면서 이강우 선수를 막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네요. 이번에 큰아이가 공격 전개하는 과정에서 박상재 선수의 파울입니다. 지금 슬라이 같은 경우에는 팀 파울이 벌써 3개거든요. 큰아이는 아직까지 팀 파울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 예, 뭐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3분 45초인데 파울을 하나도 안 했는데 네. 예, 뭐 지금 이제 전반전에 이제 파울을 아꼈다가 후반전에 승부를 걸지는 전반전에 어느 정도 스코어를 한 줄 숫자 안쪽으로 들어와야 예, 네. 3, 4쿼터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백상락 선수가 아까 이 장면에서도 그랬고 허슬 플레이인 김경수 선수의 뱅크샷이 있었고요. 이전에도 백상락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큰아이의 그 추격의 발판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예, 김경수 선수가 조금 더 이제 3점슛의 석공 처리가 조금 더 살아나면 큰아이가 조금 더 나아질 텐데 백승환 선수도 지금 열심히 수비도 하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자리까지 쫓아가는 데든 성공한 큰아이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상락 선수가 두 점 올려놓으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코트로 복귀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박상재 선수도 오늘 굉장히 주장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큰아이의 인바운드 패스. 가족분인 것 같은데요. 네, 생활체육에서는 네. 이제 가족들과 많이 움직이고 네. 또 이제 총각인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도 같이 오고 네. 왼쪽에서 베이스라인 파고 들면서 백상락이 다시 한번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김경수가 던집니다. 석점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큰아이. 좌중간 석점 계속 안 들어가요. 지금 많이 몸이 힘들어요. 지금 뭐 점프는 뜨고 싶은데 네. 몸은 엔드라인 밖으로 가야 되는데 몸은 위로 뜨고 있고 확실히 그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큰아이 선수들이거든요. 예, 뭐 3, 4쿼터에 조금 더 활발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네. 조금 추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안쪽으로 투입했고 피벗 이후에 올라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큰아이. 예, 지금은 안승훈 선수가 리바운드 할 때 플라이의 파울입니다. 9번의 안승근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낼 때 플라이의 파울. 공격권은 큰아이에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요. 오른쪽 김경수를 선택했습니다. 김경수 파고 들면서 뱅크슛. 역시 김경수가 백보드 활용을 잘하면서 18대 11로 예,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 개째 뱅크슛을 성공하는 김경수입니다. 이렇게 외곽이 아까 전에 20대부 경기 때 AJC 같은 경우는 계속 3점만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김경수는 자기가 외곽이 안 되니까 속공도 잘 안 되니까 미들슛을 하면서 자기 컨디션을 살리고 있어요. 확실히 김경수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는 외곽이 잘 들어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그런 정확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확률 높은 공격을 이끌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플라이의 공격 왼쪽입니다. 샤클락 7초 남았고 5초 4초 남긴 상황에서 그대로 석점슛 꽂아넣었습니다. 예, 박상재 선수까지 넣어준다면 오늘 경기 뭐 큰아이가 어려울 것 같고 플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적인 면이나 수비적인 면에서 아주 공수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플라이 선수들은 그 수비수를 앞에 두고 석점을 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경수가 파고 들면서 오른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플라이. 예, 28번 선수죠? 네, 이상빈 선수였습니다. 아, 이상빈 선수가 아니라? 예, 이상빈 선수였습니다. 네, 이상빈 선수 맞죠? 네. 네. 김다현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박상재. 왼쪽으로, 안쪽으로, 머리 위로. 넣어준 패스, 패스 아웃 이후에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팀플레이 플라이 선수들이 이제 이강호 선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크린에 이은 무빙슛 깔끔하게 이강호 선수가 처리를 해줬어요. 박상재 이은 김영준의 연속 석점포. 10석점차 플라이가 앞서 나갑니다. 돌아서는 과정에서 공격권은 다시 플라이에게.
천천히 동료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박상재 선수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좌중간 석점! 이번에는 안 들어갔어요. 빠르게 김... 레이업 시도합니다만 들어갔습니다. 예, 김경수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김경수 선수가 3쿼터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마지막 이 3쿼터를 마무리 잘하고 득점을 안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전 4강 경기와도 비슷한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는 크나인데요. 5.5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11점 차. 예, 지금 백상란 선수랑 지금 요 5번 선수 김영준 선수죠? 예, 네. 김현 선수 머리하고 얼굴하고 좀 가격이 됐는데 예, 매너 있게 예, 5번 선수가 예, 괜찮냐고 여쭤봅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인데 그렇죠. 네. 슛 동작에서 파울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예. 김영준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백상란 선수도 괜찮은 거 보니까 예, 5번 선수 김영준 선수는 돌머리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예, 피가 났으면은 돌머리예요. 제가 애들 지도할 때 네. 아이들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간혹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부딪히고 하는 말에서는 제 돌머리예요. 왜? 그러니까 너무 세서 코피 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머리가 아니었던 김영준 선수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김영준 선수 죄송한 얘기인데 머리는 크긴 하지만 예, 돌머리는 아닙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크나입니다. 예, 남은 지금 4.21초를 한 번의 공격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슛을 해보고 나서 끝나는 게 맞고 크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3쿼터를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할지도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김경수 선수 외에는 지금 안승근 선수가 발목이 다쳐서 그렇죠, 그런지 네. 예, 그렇다는 활약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안승근 선수인데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저희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경기가 어떻게 보면 재판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돌풍 오비와의 경기에서도 3쿼터 끝나기 직전까지 12점 차로 끌려가고 있었던 크나이였거든요. 예, 크나이가 그러니까 4쿼터에 네. 어떻게 이제 돌변해서 또 기심으로 예, 그렇죠? 역전을 네. 했거든요. 그렇죠. 매 경기 그랬다고 하면은 그 팀은 이제 4쿼터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플라이 같은 경우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크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체력 비축을 하면서 3, 4쿼터에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입니다. 과연 마지막 4.1초 남은 상황에서 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크나이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김경수가 앞쪽에서 백상락에게 이러면은 팀 파울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파울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크나이에게 추격의 불씨를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플라이인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팀 파울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크나이가 잘 작전을 수행해서 예, 골과 연결이 되는 거고 플라이는 솔직하게 그냥 손만 들어주면서 경기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앞선 경기의 재판일까요? 또 백상락 선수가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확실히 이런 큰 경기에서는 맏형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2구까지 성공하면서 다시 한 자리 수대로 추격하고 있는 크나이. 예, 지금 이제 2쿼터 종료가 됐는데 네. 크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3쿼터까지 어느 정도 자기 스타일대로 맞춰가다가 4쿼터에 승부를 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플라이는 지금 이강호 선수가 지금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있는데 네. 이강호 선수 외에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더 찬스를 만드는 건 좋지만 다른 선수들도 득점에 가해주면 더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 두 팀 간의 경기 승리는 어느 팀을 향해 갈게 될지 저희는 3, 4쿼터 후반전으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정면 뱅크슛 2점 성공. 예, 아까 전에 김경 선수가 네어 관련 플로터 비슷한 슛을 쐈는데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네어 슛도 실패하고 있었어요.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2점 올려놓으면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패스 아웃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강호 선수가 확실하게 길게 김경수를 봤습니다. 안쪽으로 심트 패스 득점 인정 반칙. 아, 백승선 선수가 안 됐죠. 길게 김경수를 맞습니다. 안쪽으로 심트 패스 득점 인정 반칙. 아, 백승선 선수가 크나이의 인바운드 패스 오른쪽 김경수를 선택했습니다. 김경수 파고 들면서 뱅크슛. 역시 김경수가 백보드 활용을 잘하면서 왼쪽입니다. 샤클락 7초 남았고 5초 4초 남긴 상황에서 왼쪽으로 안쪽으로 머리 위로
런닝패스 패스 아웃 이후에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팀플레이 플라이 선수들이 이제 이강호 선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런닝패스 패스 아웃 이후에 석점 빠르게 깊 레이업 시도합니다만 들어갔습니다. 예, 김경수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깊 레이업 시도합니다만 들어갔습니다. 예, 김경수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김경수 선수가 경기 초반에 조금 슛을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이가 두 점 먼저 넣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 국제 득점을 올리고 있는 크나이. 2016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클럽 최강전 이제 클럽부의 마지막 경기 후반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나이가 9점 차 뒤져 있지만 이 쿼터 막판에 추격의 불씨를 살려냈어요. 예, 우선 백상락 선수가 마지막에 전 상강전에서도 그랬지 3쿼터에 버저비터를 넣고 백상락 선수가 2쿼터에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좋은 경기를 했고 지금 김경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난 것 같아요. 석공에서 깔끔하게 처리해주면서 17대 24로 예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빠른 공격에서는 김경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이의 공격 우측에서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가다가 주심의 휘슬. 예, 지금 박상래 선수가 스텝이 끌리면서 예,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습니다. 공격권은 플라이에게. 아, 크나이에게네요. 네. 크나이에게. 김경수. 인바운드 패스. 박준석이 하프라인을 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주었는데요. 돌파에 이은 레이업. 인앤아웃. 공격 리바운드 잡아가는 크나이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먼 거리 석점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주심의 휘슬. 예, 27번의 김경수 선수죠. 네. 경합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공격권 플라이. 정면에서 박상래 선수가 뒤쪽으로 패스 아웃. 포스트업 이후에 밀고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골 밑에서 경합 중 크나이가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빠르게 속공 치고 나가는 크나이입니다. 오른쪽 내줬고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크나이입니다. 김경수 페이크 동작 이후에 스크린 받아서 석점 안 들어가요. 플라이가 다시 한번 역습에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예, 우선은 플라이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잘해주니까 이강호 선수가 앞으로 뛰면서 손쉬운 예, 2점 레이업 슛을 처리했습니다. 9점 차까지 따라가기는 했었던 크나이인데 과연 어떤 공격을 보여줄까요? 득점 인정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처럼 안승근 선수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김경 선수까지 찬스가 날 수 있는데 네. 전반전에 안승근 선수가 그렇다고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과연 안승근 선수가 살아나서 크나이를 구해낼지 안승근 선수의 자유투 1구 준비 중입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예, 안승근 선수 자기 플레이가 지금 뭐 백보드 슛 뭐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 감을 찾아가면서 득점도 올리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새 8점 차까지 좁아진 점수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플라이의 공격 박상래가 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돌파하면서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예, 확실히 플라이에서는 이강호 선수가 스코어라고 에이스인데 네, 지금 네. 막지를 못하고 있는 큰아이예요. 돌파에 이은 레이업까지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강호 선수가 한 15점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박준석이 공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심이 히스를 울렸습니다. 예, 지금 플라이의 홀딩 파울이라고 심판이 지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0점인데 지금 선수 교체 백상락 선수를 교체하고 있는데 네. 백상락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해결사 역할을 또 해줄 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가 볼을 끌고 있습니다. 왼쪽 내줬고 스핀 무브 동작 이후에 하지만 이 동작은 바이올레이션. 예, 지금은 약간 스텝에 있어서 네. 예, 일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는데 그 심판이 콜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백코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박상래가 플라이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다현에게 다시 한번 박상래. 김다현에게 재차 투입 외곽으로 패스 아웃 이후에 석점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크나이. 김경수가 빠르게 박상락에게
아, 이번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됩니다. 백승아 선수 돌파하면서 끝까지 자기 링까지 올리면서 예, 프리드로를 준비하는데 저렇게 이제 자기 공격이 이제 안 됐을 시에는 자유투를 쏴서 네. 예, 스코어를 올리고 있는 게 백상락 선수입니다. 크나이 팀에서는 계속해서 자유투를 통해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불씨가 나중에 크게 타오르게 될지. 백상락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계속해서 10점 차 그리고 9점 차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수비에서 성공을 한 이후에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는 크나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지 못했고 플라이 공격권은 플라이에게 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3분 23초 28대 19로 9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플라이입니다. 가로채기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좀 약간 억울하다는 항의를 하고 있는 박준석 선수인데요. 예, 제가 저번 문광기 대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추어에도 조금 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비디오 판독 이제 생활체육에도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확실히 이런 판정에 있어서의 그런 매끄러운 진행이 된다면 선수들도 좀 경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봤을 때도 네. 전혀 닿지는 않았네요. 공격권은 크나이에게로 넘어갑니다. 아, 타임아웃을 요청했네요. 플라이의 타임아웃. 예, 지금은 뭐 플라이 선수들도 네. 안 닿는데 뭐 항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심판도 못 보는 부분을 기록상에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예, 적당하다고 봅니다. 앞선 김경수의 돌파에 이은 속공 플레이. 확실히 스피드 면에서는 김경수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모습, 정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김경수 선수가 확실히 이제 빠른 경기를 하면서 자기 득점을 올리면 네. 확실하게 플레이하는 데서 자신감이 더 예, 지금 이것도 빠른 공격에 의한 득점인데 네. 세트 플레이에서 드라이빙에서 공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네. 김경수 선수가 이제 자기 장점이 빠른 공격에 의한 득점, 세트 플레이에서는 뱅크슛을 이은 득점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선수가 그만큼 빠른 공격에는 장점이 있다는 게 김경수 선수 플레이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4쿼터까지 합친다면 10여 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10여 분 동안 김경수 선수가 어떤 또 다른 속공 플레이를 펼쳐줄지 이제 양팀 선수들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안승근 선수가 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발목 부상 이후에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막판 조금 야투율이 살아난다면 확실히 큰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큰아이의 김경수, 안승근 선수, 백상나 선수가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네. 예, 추격이 발판을 할 수 있습니다. 96분에 최지훈이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뒤쪽에서 블락샷! 예, 이강호 선수를 안승근 선수가 보지 못했죠. 슬라이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반대쪽 길게! 하지만 이번엔 턴오버! 좋은 수비 이후에 아쉬운 턴오버를 펼치고 있는 플라이입니다. 지금은 네 안승근 선수가 뒤쪽에 선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김경수가 다시 한번 공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에 이어서 페이드어웨이였는데요. 리바운드 이후에 공격권은 크나이에게. 잠시 소강 상태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지금 3쿼터가 이제 2분 14초 남았는데 네. 3쿼터에서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앞서는 이제 플라이는 도망가야 되고 네. 아, 백상락이 석점 실패 이후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제 추격의 불씨를 당기는 백상락 선수예요. 7점 차거든요. 플라이의 공격 오른쪽 이강호가 바깥쪽으로 5번 김영우가 치고 들어갑니다. 뒤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실패했고 크나이가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빠르게 속공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에게 김경수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스텝을 김경수 선수가 브레이크를 잘 밟질 못하면서 좀 흘리는 슛을 했죠. 이강호가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심의 휘슬.
백상락 선수는 지금 오펜스 파워라 아니냐. 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옆으로 이제 가슴으로 이제 정면으로 부딪혀야 이제 오펜스 파울인데 네. 옆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백상락 선수 디펜스 파울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팀 파울에 여유가 있는 크나이 선수들입니다. 3쿼터 이제 1분 9초가 남은 상황. 7점 차. 플라이의 공격입니다. 이 상황이었죠? 옆쪽으로 네. 부딪혔다는 지금, 네, 왼쪽 어깨 쪽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안되고 가슴으로 정확하게 부딪혀야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됩니다. 이강호 선수가 정면에서 샤클락 10초 남았습니다. 8초 선수 한 명 달고 들어갑니다. 인앤아웃 수비 성공하는 크나이. 이번에는 정면에서 이강호 선수의 드리블에 이은 슛까지 아주 좋았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최근에 박준석이 왼쪽 김경수를 봤습니다. 김경수가 스크린 받았고 왼쪽 열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이때 주심했을 예, 엔드라인 나갔다는 심판의 지적이고요. 네. 예, 지금 56번 선수가 지금 골밑에 선수들이 다 버티고 있는데 미드슛을 쏘는 게 더 좋은데 네. 돌파를 하다가 실수를 했네요. 최지훈 선수의 약간은 무모했던 돌파였고요. 이제 플라이가 29초 남긴 상황에서 공격권 이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바깥쪽으로 내줬습니다. 3점 슛 뒤쪽에서 6초 남기고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크나이 빠르게 김경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속공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10여초 남은 상황 김경수에게 공을 내어줬습니다. 우측에서 이번에는 슛 동작에서 파울 선언됩니다. 예, 다음부터 플라잉 이제 파울 팀 파울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드로 주어지고 네. 예, 4.9초 지금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크나이 같은 경우는 김광욱이 인바운드 패스 안쪽에 김경수에게 안 들어갔어요. 아, 돌아서면서 지금 이렇게 안... 3쿼터 마무리가 됩니다. 예, 28대 21. 플라이가 7점 앞선 채로 3쿼터 종료됐습니다. 예, 마지막 같은 경우는 안승근 선수가 세컨 리바운드를 잘 해 줬는데 네. 처리라고 끝냈다라면 좀 아쉬운데 아 마지막이 좀 아쉽네요. 이번에 박상래 선수의 드라이빙 역을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먼저 넣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 첫째 득점을 올리고 있는 크나이. 8대2 왼쪽 코너에서 석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플레이는 이강호 선수가 외곽이 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3번 박상재 선수가 드라이빙에 왼쪽 좌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빼주면서 크나이 공격의 템포를 서서히 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정면 뱅크슛 2점 성공. 예, 아까 전에 김경수 선수가 네업 관련 플로터 비슷한 슛을 쐈는데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네업 슛도 실패하고 있었어요.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두 점 올려놓으면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패스 아웃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강호 선수가 확실하게 길게 김경수를 봤습니다. 안쪽으로 힘투 패스 득점 인정 반칙. 아 백승선 선수가 확실하게 반대편 길게 김경수를 봤습니다. 안쪽으로 힘투 패스 득점 인정 반칙. 아 백승선 선수가 확실하게 크나이의 인바운드 패스 오른쪽 김경수를 선택했습니다. 김경수 파고 들면서 뱅크슛. 역시 김경수가 백보드 활용을 잘하면서 왼쪽입니다. 샤클락 7초 남았고 2016년 대통령 매드 농구 스포츠클럽 최강전 이제 마지막 쿼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크나이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길게 김경수를 봤습니다. 7분에 이제 클럽부 정상을 누가 차지하느냐. 예, 강원도 홍천체육관에서 7분 후에 가려질 겁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백상락이 잡아냈고 파고 들면서 김경수 드라이브인 안 들어갔어요? 확실히 크나이드가 4쿼터에 네. 확실히 지금 몸놀림이 틀려요. 박준석 정면 석점 안 줬고요. 왼쪽에 파고 들면서 이번에 파울. 백상락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멍이 안 들면 다행일 것 같아요. 막 정말 백상락 선수가 코트에 누워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우승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승에 대한 승부욕이라든지 네. 예, 어찌됐건 골에 대한 욕심도 많고 백상 선수가 승부처 때 확실하게 눈빛이라든지 전체적 크나이 선수들이 확연히 틀린 게 보입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4쿼터 들면서 크나이 선수들이 좀 더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확실히 몸놀림인 게 4쿼터 시작과 동시에 네. 확연히 많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크나이 선수들이 틀리다는 거 보여집니다. 백상락이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5점 차까지 따라가는 크나이입니다.
그만큼 이제 승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우승컵에 대한 큰아이 선수들이 이제 욕심이라든지 성취감 예 그런 게 확연히 다른 선수들보다는 앞장선다고 봅니다. 확실히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으로 4쿼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 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돌아서는 상황에서 주심의 휘슬 7번의 박준석의 파울입니다. 지금 이제 5점 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강호 선수의 이제 단조로운 공격을 할 거냐 큰아이는 지금 이제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아 지금 이지샷인데 쉬운 슛을 놓쳤어요. 박상래의 드라이브인 이후에 패스였는데요. 공격권은 큰아이 안승근이 박준식에게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백상락에게 리바운드 잡아내는 플라이 2대2입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는 크나이. 확실히 이강호 선수는 무빙슛은 좋은데 노마크슛은 약하네요. 빠르게 뱅크슛 노려봤습니다만 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백상락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승부처이기 때문에 백상락 선수도 아쉬워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들어갈 때면 지금 이제 3점 차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상락 선수의 한숨이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점수는 28대 23, 5점 차. 슬라이의 계속되는 공격. 이강호. 확실히 박준선 선수가 이강호 선수를 타이트하게 더 집중해서 막고 있어요. 13번 김호성이 안쪽 파고 들면서 샤클락. 공격 실패하는 플라이 빠르게 2대2입니다. 큰아이가 속공 내어줬고 속임 동작 이후에 안 들어가요. 플라이에 다시 한번 역습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이강호 선수. 박상래가 오른쪽 내줬습니다. 다시 박상래 이강호에게 침투 패스 뒤쪽에 스텝인 이후에 인앤아웃 다소 답답한 공격을 이어갔던 플라이였고요. 그대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박준 선수가 지금 스틸을 했고 3대2죠. 공격 실패 이후에 뱅크슛을 노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박상래 선수가 이번에도 백상락 선수가 조금 엎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준 선수의 빠른 속공 공격을 저지했던 플라이입니다. 예, 지금 플라이 선수가 지금 블락킹을 깔끔하게 잘 해줬고 네. 박상래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시 이제 큰아이의 공격입니다. 외곽 쪽에서 백상락이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올라갔습니다. 큰아이 드디어 점수차는 2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큰아이의 전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지훈 선수가 4쿼터에서 2를 내고 맙니다. 예, 지금 이제 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강호 선수가 묶이면서 공격이 안 이루어지면서 지금 28점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플라이의 공격은 어떻게 될지 돌아서면서 포스트 플레이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큰아이 기회 역습 왔거든요. 이제 2점 차. 경기는 앞선 경기의 재판이 될 것인지.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3분 30여 초. 백상락이 정면에서 뱅크슛 성공하면서 확실히 백상락 선수 승부처에 강해요. 이게 바로 큰아이의 저력입니다. 아 백상락 선수 정말 높이 평가할 게 그 없는 힘을 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서 네. 또 뛰고 그리고 지금 3분 남은 한참 힘든 시간에 또 득점을 해주고 정말 대단합니다. 백상락 선수가 이제 큰아이의 우승을 위해서 또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앞선 플라이의 속공 상황이었고요. 이제 경기는 동점 원점까지 끌고 왔습니다. 큰아이 반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거의 이제 전반전에 그래도 박상래 선수와 네. 이강호 선수가 같이 해줬는데 이강호 선수가 거의 막히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플라이가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큰아이가 그 어떤 이강호 선수를 타이트하게 잘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강호 선수가 막혔을 때 박상래 선수가 전반전에 많이 풀어줬는데 네. 지금 이제 박상래 선수까지 이제 풀지 못하니까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3분 24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동구 스포츠 클럽리그 최강전 클럽리그에서의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지 3분 20초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이의 공격 박상래가 공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바로 팔로업 들어갔습니다. 30점은 플라이가 먼저 선점합니다. 그나이 김경수가 자신에게 볼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스크린 받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로 바운드. 이제 샷클락은 11초. 왼쪽으로 내주고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9번의 김다현 선수가 두 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박상재였는데요. 뒤쪽에서 블락샷에 성공하는 플라이. 빠르게 침투하면서 드라이브인. 이때 반칙. 예, 지금 박상재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후반전에 지금 그렇다고 활약을 못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강호 선수가 묶여있을 때 지금 박상현 선수가 해줍을 해서 자유투라도 지금 얻어서 프리드로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아들어가면서 왼손으로 올려봤던 박상래 선수. 자, 또 투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백보드를 맞추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박상래 선수의 그런 와이프분과 따님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응원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예, 박상래 선수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런 응원을 뒤에 없는다면 자유투 2구까지 성공하는 박상래. 최근에 박준석이 공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큰아이의 공격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안쪽으로 침투 패스! 가로채기 성공하는 플라이. 드리블에 들어갈 때 주심의 히슬. 예, 플라이 선수들이 유독 블락신에 일가견이 있나요? 그렇죠. 아, 네. 계속해서 수비할 때 보통 이제 루즈볼 상에서 스틸을 많이 하는데 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 슛을 쏠 때 블락킹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엔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는 파울들은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우측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플라이. 이강호 선수는 제가 봤을 땐 세트슛보다 무빙슛에 지금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렇죠, 던지는 네. 슛인데 저 슛이 쉬운 슛이 아닌데 어려운 슛만 넣고 있는 이강호에 이어서 크나이도 외곽 내줬습니다. 석점 안 들어갔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크나이. 정면에서 다시 한번 정면입니다. 비하인드 패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샷클락 4초 3초 안 들어갔습니다. 플라이가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안쪽에 노루 패스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도 좋았는데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는데 7번 선수는 파울이 아니냐. 예,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해주면서 9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박상래 와이프와 따님께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점 차인데 1분 5초대로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좀 스틸을 노리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디펜스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플라이가 우승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이제 남은 시간 1분. 박상래가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샷클락 5초 남았고 4초 3초 던졌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바깥쪽으로 쳐내는 플라이. 공격권은 크나이에게. 41초 남은 상황에서 크나이의 공격인데요. 예, 플라이 벤치에서는 조금만 버티라는 얘기를 했고 네. 제가 큰아이 같은 경우는 6점 차면은 지금 상황에서 예, 어떤 공격을 전개할지도 지금 작전을 미리 짜놔야 6점 차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팀 파울을 본다면 큰아이는 이제 팀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고 이제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팀 파울에 하나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수비했을 시에는 이제 플라이 네. 같은 경우는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네. 큰아이는 이제 스틸을 노려 이제 안 됐을 시에는 이제 자유투로 이제 빠른 역습을 해야 되는 게 예, 큰아이의 경기 플레이입니다. 양 팀의 벤치에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이쪽에서 움직이면서 석점 성공했었던 이강호 선수. 지금 뭐 박상재 선수가 커팅하는 선수 노루패스로 잘 찔러줬어요. 네. 7번에 김광욱 선수가 마무리까지. 플라이 선수들이 먼저 코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저력이 마지막 남은 40초에 발휘돼야 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갈지. 큰아이 인바운드 패스 안승근이 잡았습니다. 박준석이 다시 한번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김경수 선택했습니다. 정면에서 뒤쪽으로 패준공 안쪽으로 스핀 무브 이후에 하지만 턴오버
예, 24번에 백상다 선수의 파울이 맞고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26초 7초. 네. 예, 6점인데 예, 이제 투샷을 리바운드에서 빠른 전개를 이은 성공이라든지 3점 슛을 봐야 되는 게 큰아이의 공격이고,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6초만 버티면은 좋은 경기 하고 이제 우승컵을 안을 수 있겠죠. 네. 과연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 클럽 리그 최강전 우승컵은 어느 팀에게로 돌아가게 될지 이제 26초 4쿼터 남았습니다. 팀 파울에 걸린 크나이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이강호 자유투 1구 백보드 맞추면서 성공. 2구를 준비하고 있는 이강호입니다. 자유투 2구 성공. 이제 8점 차 앞서 나가는 크나이 플라이. 김경수가 빠르게 앞쪽으로 안승근에게, 안승근 먼 거리 석점! 안 들어갔어요! 플라이가 다시 한번 공격을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예, 이제 경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안승근은 네. 그냥 지금 놔둬도 되는 상황인데, 예, 파워를 끊으면서 이 39대 31로 플라이가 이제 이번 자유투 쏘고 경기를 마무리할 것 같고, 예, 어찌됐건 지금 이제 크나이의 경기 스타일이 확실하게 4쿼터에는 그렇죠. 승부를 네. 건다는 게 확연히 보여지는 경기였습니다. 네, 1, 2, 3쿼터에는 약간은 상대 팀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4쿼터에 좀 추격의 막판에 그런 힘을 쏟아부었던 크나이였는데요. 예, 마라톤으로 치자면은 그렇죠, 막판 네. 스파트에서 역전 우승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크나이 이제 결승전에서는 아무래도 체력적인 힘든 부분을 네. 예, 하지 못하고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플라이도 막판 스퍼트를 잘 내고 있습니다. 먼 거리 석점 안 들어갔고요. 공격 리바운드 크나이 이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결국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 클럽 리그 최강전 클럽부 우승팀은 플라이가 가져갑니다. 예, 중요할 때 이강호 선수가 많이 막히면서 플라이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박상래 선수의 드라이빙의 자유투, 예, 그 득점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경기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네. 박상래 선수가 어려울 때 많이 풀어줬습니다. 결국 41대 31 10점차 플라이가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플라이의 이번 경기 MVP와 함께 인터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슛을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이가 두 점 얹어놓습니다. 득점 인정받지 국제 득점을 올리고 있는 크나이 8대2 왼쪽 코너에서 석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플라이는 이강호 선수가 외곽에 마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3번 박상재 선수가 드라이빙에서 왼쪽 마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빼주면서 크나이 공격의 템포를 서서히 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정면 뱅크슛 두 점 성공. 예, 아까 전에 김경수 선수가 네업 관련 아니 플로터 비슷한 슛을 쐈는데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네업 슛을 실패하고 있었어요.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두 점 올려놓으면 해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패스 아웃 석점 들어왔습니다. 이강호 선수가 확실하게 길게 김경수를 봤습니다. 안쪽으로 심투 패스 득점 인정 반칙. 아, 백승단 선수가 확실하게 크나이의 인바운드 패스 오른쪽 김경수를 선택했습니다. 김경수 파고 들면서 뱅크슛. 역시 김경수가 백보드 활용을 잘하면서 왼쪽입니다. 샤클락 7초 남았고 5초 4초 남긴 상황에서 왼쪽으로 안쪽으로 머리 위로 넣어준 패스 패스 아웃 이후에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팀플레이 플라이 선수들이 이제 이강호 선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빠르게 김 레이업 시도합니다만 들어갔습니다. 예, 김경수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3쿼터에서도 그랬지 3쿼터에 버저비터를 넣고 백상 선수가 2쿼터에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좋은 결기를 했고 지금 김경수 플라이가 다시 한번 역습에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플라이가 다시 한번 역습에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예, 우선은 플라이 선수들이 리바운드 잘해주니까 이강호 선수가 앞으로 이번 대통령배 전국 클럽 최강전의 우승팀은
인천 남동의 플라이 선수, 아 플라이 팀입니다. 플라이 팀의 MVP 박상래 선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승하셨는데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 어제 홍천에 도착했는데요. 솔직히 네. 결승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따로 안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냥 즐기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이게 좋은 결과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옆에는 우리 예쁜 따님이 오셨는데 따님 한번 안아주실까요? 네. 아 우리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박도하야. 박도하. 네네. 너무 예쁜 친구인데 네. 지금 몇 살이죠? 지금 네. 3살입니다. 3살이요? 네네. 농구공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박도하 선수 나중에 또 좋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네. 도하 어린이 어떤 그 일단은 네. 뭐 건강이 가장 우선이니까 건강하고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네. 좀 앞으로도 서포트 좀 해줄 예정입니다. 네. 네. 아, 참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그런 아빠의 모습인데요. 또 정면에는 와이프분께서 와 계세요. 네네.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솔직히 이런데 여기까지 전국대에 네. 멀리까지 쫓아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네. 애기도 맨날 데리고 다녀야 되고 이런데 맨날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큰아이 선수들이 4쿼터에 아주 추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렇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너무 수입 4쿼터 들어서 좀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수비가 좀 느슨해져서 저희가 좀 공격을 좀 많이 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전 타임 때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하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 네.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팀원들과 우승 이후에 뒤풀이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여기 네. 너무 멀리까지 저희가 와가지고요. 인천까지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예, 뭐 다음에 일정을 따로 잡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어떤 혹시 계획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팀원들과 함께 좋은 네. 또 회식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해준 팀원들과 또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번 대회 열어주신 주최자 쪽 분들하고 네. 저희 팀원들 그리고 여기 참가해주신 다 모든 선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농구가 아마추어에서도 좀 활성화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또 감사합니다. 예쁜 따님 함께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승의 즐거움을 부인분과 함께 집에 가셔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래 선수였습니다. 플라이가 두 점 먼저 넣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 국제 득점을 올리고 있는 크나이. 8대2 왼쪽 코너에서 석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플라이는 이강호 선수가 외곽에 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3번 박상진 선수가 드라이빙에서 왼쪽 가중. 2016 대통령배 전국농구 스포츠클럽 최강전 이렇게 결승전 두 경기까지 마무리되면서 경기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우선 20대에는 이제 강원도 HOT가 우승을 했고 네. 예, 플라이가 우승을 했는데 확실히 젊은 선수들은 빠른 경기라든지 예, 힘이 넘치는 경기였고 30대분은 이제 노련미라든지 확실하게 이제 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승부에 대한 4쿼터에는 확연히 예, 승부를 거는 예, 경기였습니다. 아, 사실은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한 경기가 예상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졌었어요. 예, 이제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처 때든지 워낙 이제 체력이 좋기 때문에 3, 4쿼터, 이제 4쿼터까지 좋은 경기를 해줬고 확실하게 이제 클럽부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3쿼터에나 4쿼터에 승부를 많이 걸면서 예, 좋은 경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배는 마지막으로 플라이와 HOT가 우승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성훈, 해설위원의 강우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슛을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이가 두 점 먼저 넣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 국제 득점을 올리고 있는 크나이. 8대2 왼쪽 코너에서 석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플라이는 이강호 선수가 외곽에 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3번 박상진 선수가 드라이빙에서 왼쪽 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빼주면서 하나의 공격의 템포를 서서히 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정면 뱅슛
2점 성공. 예, 아까 전에 김경 선수가 네어 관련 아니, 플로터 비슷한 슛을 쐈는데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보니까 네어 슛을 실패하고 있었어요.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2점 올려놓은 면에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패스 아웃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강호 선수가 확실하게 길게 김경수를 봤습니다. 안쪽으로 심투 패스 득점 인정 만칙. 아, 백승단 선수가 확실하게 크나이의 인바운드 패스 오른쪽 김경수를 선택했습니다. 김경수 파고 들면서 뱅크슛. 역시 김경수가 백보드 활용을 잘하면서 왼쪽입니다. 샤클락 7초 남았고 5초 4초 남긴 상황에서 왼쪽으로 안쪽으로 머리 위로 넣어준 패스 패스 아웃 이후에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팀플레이 플라이 선수들이 이제 이강호 선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빠르게 김 레이업 시도합니다만 들어갔습니다. 예, 김경수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상행전에서도 그랬지 3쿼터에 버저 비트를 넣고 백승 선수가 2쿼터에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좋은 경기를 했고 지금 김경수 플라이가 다시 한번 역습에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앞 또는 이제 플라이는 도망가야 되고 네. 아, 백상락이 석점 실패 이후에 안쪽 아, 백상락 외곽 쪽에서 백상락이 이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올라갔습니다. 크나이 드디어 점수차는 2점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올라갔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바로 팔로업 들어갔습니다. 30점은 플라이가 먼저 백보드를 맞추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박상세 선수의 그런 와이프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우측에서 석점 들어간 안쪽에 노루 패스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도 좋았는데 깔끔하게 아니야. 예,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해주면서 2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박상래 와이프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박상래 선수의 드라이빙의 자유투 네, 20대 우승 강원도 여골리그의 H.O.T. 기상은 강원도 회장님이시니까 저 강원 우리 백영현 회장님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 20대 우승 강원 여골리그 H.O.T. 팀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클럽부 기사가 가겠습니다. 클럽부 준우승 경남 창원 1위의 크나이
세븐 한번 나와. 3장 클럽부 준우승 경남 상원구 큰아이 아래대형은 갑습니다. 형 이거 끝인 거예요?
크나이의 공격 정면에서 스크린 무브 이후에 점프 슛 들어갑니다. 샷클락 7초 남은 상황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성공률이 조금 저조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김경수 28번 이상빈 9번의 안승근 선수가 베스트 5 박세일 33번 이상준 66번 최성호 선수가 베스트 5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일 33번 이상준 66번 최성호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토스점에 올라가는데 크나이의 공격 정면에서 김경수 28번 이상빈 9번의 안승근 선수가 베스트 5 박세일 33번 이상준 세일 33번 이상준 66번 최성호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토스점에 올라가는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토스점에 올라가는데 크나이의 공격 정면에서 스크린 무브 이후에 점프 슛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토스점에 올라가는 김경수 28번 이상빈 9번의 안승근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세일 33번 이상준 66번 최성호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 이제
박세일, 33번 이상준, 66번 최성호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심의 점프볼로 크나이의 공격 정면에서 박세일, 33번 이상준, 66번 최성호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심의 점프볼로 크나이의 공격 정면에서 스크린 무브 이후에 점프슛 들어갑니다. 샷클락 7초 남은 상황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성공률이 조금 저조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크나이의 공격 정면에서 스크린 무브 이후에 점프슛 들어갑니다. 샷클락 7초 남은 상황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성공률이 조금 저조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1쿼터이고 또 이제 코트에 대한 이제 적응력이 석점 열렸는데요.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에이패스 득점 인정 마치 지금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점 열렸는데요. 안쪽으로 패스 이후 성공률이 조금 저조해 보이고 석점 열렸는데요.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에이패스 지금도 박세일과 이상준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3포인트도 외곽으로 내주고 석점 들어갑니다. 예, 역시 김경수.